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명가 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새해 백문백답이라는 이론서적을 통하여 공부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민상덕 세가가 지은 이 책은 새해에 관련된 내용 100가지의 새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한 폭이 넓어 초학자는 물론이고 새해를 오래 한 사람도 새해 학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새해 개론에 대한 설명이고 6에서 15번은 자세와 지필법, 15에서 21번은 운필법에 대한 설명, 22에서 42번까지는 새해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43에서 46번은 법첩 선택하여 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7에서 53은 글자의 공간 여백에 대한 설명이고 54번에서 70일은 서체의 종류, 72에서 80일은 서열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82에서 86번은 비와 첩 그리고 서열에 대한 설명이고 87에서 96은 서열 도구인 문방사보 즉 지필무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97에서 100번은 낙관하는 법과 서화작품 감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서예 이론을 정립하여 실기와 함께 병행하시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해명가 TV는 서예 학습을 위해 정성을 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쉬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유튜브 서울 공부 현년 서숙 이론 강의 제13교시 16번째 시간 점양용필, 용필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업 전에 저는 이번 그 추석에 성묘를 하고, 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강원도 지방을 그 촬영을 했어요. 제 처음 간 데가 우리 은사님 이제 여초 서예관. 거기 혹시나 안 쉬긴 했대 갔더니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월요일마다 쉬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은 문을 연대요. 그래가 촬영하면서 그 은사님하고의 그 2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은사님한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드린 것처럼 체본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의도적으로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 선생님의 종로로서는 안 하겠다. 딱 마음먹고 선생님한테 입문했어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법만 전수받는다. 근데 선생님 작품 할 때, 개인전할 때 제보고 와 좀, 그때 못 깔았으니까, 자네 와서 못 깔아주겠나 이러면 올라와서 못 깔면서 선생님 작품만 옆에서 이제 구경했어요. 작품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은사님은요, 절대 작품 두 번 안 씁니다. 어떤 데 작품 보시면 여러분, 어느 글자 밑에 뭐 글자, 어느 글자 밑에 오자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그래 쭉 보고 선생님이 글 하나 빠졌는데 그래? 그럼 밑에 적습니다. 무슨 자 아래에 무슨 자 글자 아니면 오자 이래 딱 적어갖고 정정이라고 딱 그런 작품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절대 작품 하실 때는 절대 한 두세 번은 뭐 물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은사님 그 기념관 촬영하고 바로 옆에 이제 백담사 그 외에 가면 이제 그 이제 영시암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은사님 선대가 만든 사찰이에요. 거기 선생님 그 줄은 많은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못 갔어요. 못 가고 바로 저 최북단 사찰인 금봉사로 갔습니다. 금봉사 정말 금봉사 옛날에는 우리나라 4대 사찰입니다. 4대 사찰 중에 하나고 태조 이성계 원찰입니다. 그 금봉사 갔다가
속초에서 자고 이튿날 신흥사에 갔어요. 신흥사에가 촬영 다 하고 그 다음에 낙산사 갔고, 낙산사 가면 다음에 혹시 낙산사 이름 가시게 되면 저희 은사님 그 비문 그 피석 하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낙산사 갔다가 그날 바로 또 월정사로 갔어요. 월정사가 촬영 다 하고 그 다음 그 위에는 상원사로 갔어요. 상원사에 도착하니까 저녁 좀 늦다. 그걸 다 촬영하고 상원사 위에 가면 이제 그 정멸보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처님 진신살이 모신 데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라니까 저녁이에요. 언제 또 이거 다시 오겠나 싶어서 거기 절에 그 정멸보궁 그 아래 도착하니까 7시 넘었어요. 저는. 그럼 캄캄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올라가는 길 그 계단을 한 20분 걸어, 20분 들은 게 걸렸죠. 올라가는데 등불을 다 밝혀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사자암이고 사자암에서 또 다시 15분을 걸어 올라가요. 정멸보궁까지. 그래 그 정멸봉이 도착 7시 반이더라고 밤에. 그래 그 이제 촬영 다 하고 내려와서 강릉에서 자고 다 그 이튿날 이제 그 울진 불령사 제 울진 불령사는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소풍 가던 곳이에요. 그게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이제 불령사 들렸더니 옛날하고 완전 딴판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래 오면서 저희 집 고향이 이제 그 울진 그 쪽내 평해 월송정이 제 마을이거든요. 월송정단 입구에 평해 항시 시조 사당이 있어. 시조 사당이 있고 그 시조 그 비가 있고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이제 그 일과를 마치는데 그다음 오다가 이제 경주에 들려서 그 경주 이시 시조 비가 거기서 사당하고 거기 들려갖고 그러고 이제 일정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참 추석 아주 뜻깊게 그래 사찰 9군데 하고 이제 사당 2군데 들려서 촬영을 다 했어요.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가 30대 때 우리나라 그 사찰에 현판하고 주련 촬영해서 아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 카메라 하여튼 돈 좀 많이 투자해 카메라하고 다 샀어요. 사 가지고 제일 처음에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송강사 이래 촬영하고 나니까 촬영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옛날에는요 여기 있는 현판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에 하고 하고 이러니까 촬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촬영하다가 그 중단했어요. 안 하고 이제 제가 이번 유튜브 하면서 다시 사찰에 그 편액하고 주련들을 촬영하거든요. 아, 그 옛날하고 틀려요. 사찰마다 좀 좋은 글씨들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호남 지방에 가면요. 사찰에 주련 편액이 가득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그, 저, 송강사 옆에, 아, 서남사, 함사, 예, 구례 함사. 아, 가면요. 주련이 기둥마다 빽빽이에요. 그건 한번 가보세요. 볼만합니다. 구례 함사는 정말 볼만해. 그걸 앞전 설에 이제 쭉 돌면 촬영 다 했고, 이번에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쭉 돌았고, 다음에는 이제 저 충청도 쪽으로 한번 돌라 그럽니다. 자, 이거 뭐, 여섯 번째, 점양 용필, 용필이라는 무엇인가? 정말 이거 용필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초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글자를 쓸 때 운필 중에서 시작함과 마침, 느림과 빠름이 있어야 하고 천천히 쓸 때는 마음을 모아야 하고 빠르게 쓸 때는 형세를 취해야 한다. 자, 제번 유튜브에 어느 분이 한번 글을 올렸더라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래놨어요. 이 양말이 싫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했던 말 하고 했던 말 하는데 자기 그것이 시처럼 닿는데요. 시처럼 닿아서 자기가 다시 그거를 되새기해서 너무 좋다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갑다. 제가 그, 저, 중봉이라는 용어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용필도 또 이게 중요한 게
글씨는 요 용필만 뭐 자기가 딱 터도 가면 끝이잖아요. 뭐 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운필에서 우리 붓을 드는 습배 운필은 넓은 의미의 설명이고 광의적인 걸 했잖아요. 그죠? 용필은 협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좁은 의미의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붓을 돌고 운용하는 것 전체 운필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전체 막 붓들 운필하는 다 운필이라고 하고 용필 만약에 우리가 한일 쓴다 해서 한일 쓴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요 하는 요것을 용필의 개념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다음 이 하는 행필, 다음 요 수필, 요 기필이라고 하죠. 기필, 행필, 수필 요런 부분들을 만약에 쪼갠다면은 용필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용필로 보고 전체를 한다면은 운필로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인지를 해야 돼. 정말 본인이 알고 이걸 남한테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거예요. 근데 남을 설득 못하면은 그냥 들은 걸 전달자예요. 전달자예요. 여러분들은 소화를 반드시 해야 돼. 뭘 이거 딱 애매하면은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실기와 내가 실기를 하면서 아 이론 그 말이지 하고 그거를 딱 확신을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남한테 설명해서 그것을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 하는 거 그건 아니야 뭐 이거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용필이라는 개념 여기 보잖아요. 시작한 거 마침 시작에는 기필이고 마침은 수필이다 이 말이에요. 느림과 빠름 완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만 용자 하나 쓰더라도 내리끄는 게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이게 가는 것마다 속도가 다 달라야 되고 필압의 힘 누르는 거 경중이 나잖아요. 그것도 다 달라야 되고 이것이 예술이지 똑같이 온다면 이건 뭐 우리 서예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예는. 그럼 선생님 그 빠르게 쓰고 천천히 쓰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빠르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고? 그건 본인이 해야지. 그게 어디 이거는 예술은 공식이 없잖아요. 예술은 공식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 이걸 만약에 앞에 용자 나 또 뒤에 또 용자 나왔어. 또 뒤에 또 용자 나왔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 개가 쓰는 것이 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이지. 선생님 이쪽은 완자, 느릴 완자하고 빠르급자. 빠르급자인데 근데 보면 천천히 써자 있고 빠를 진자 있잖아요. 그거는 뭐 차이가 어때요? 완급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나 완이나 그냥 이제 그 한자 글이 틀릴 뿐이지 빨리 가는 건 느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빠를 질하고 빠를 급이나 그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또 다른 뜻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 행동과 마음. 행동과 마음에서 내 마음은 빠른데 행동은 천천히 할 수 있고 내 마음은 급한데 행동은 또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짧은 거는 짧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참 좋은 질문인데 짧은 걸서도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짧은 것에서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붓에서 먹물이 내려오는 속도 먹물이 농도에 따라서 그다음 붓을 양호냐 겸호냐 강호냐 먹물이 진하냐 연하냐 오늘 날씨가 흐리느냐 맑으냐 이게 다 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먹물이 많으면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짧아도 아니 그거는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먹물이 많아도 천천히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도 내가 먹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거 말씀 설명드렸나 인도 요가에 저는 그걸 또 공부했습니다. 인도에 요가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요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걸 30대 그거 보고 처음 오랜 동안 수련을 했어. 하나는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서 자기가 서서 거울은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사물이라도 그대로 다 비치잖아요. 거울 앞에서 자기 수련하면서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없애는 수련이 있대. 그거 쉽겠어요? 어찌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 수련하는데 수련하면서 자기 모습을 거울에서 없애는 수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는 내가 오줌을 누는데 오줌을 누고 난 다음에 다시 빨아들이는 수련이 있대. 상상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생긴 줄 아세요? 아 이거구나. 내가 또 한 무릎 쳤어요. 아 가능하겠구나. 어떻게? 붓에 먹 내려오는 거를 속도를 내가 조정돼 있구나. 그때 그거를 갖고 수련한 거예요. 정말 몇 달을 수련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먹물이 많이 묻었는데 이거 뭐 줄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할 거냐 이걸 내가 수련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 얻은 게 뭐냐면 아 수련 그 가능하다 나 그걸 딱 얻었어요. 먹물 오는 게 조절이 되더라고. 먹물 내려오는 것을 속도를 나는 그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터득했어요. 남들도 황당하겠죠. 황당한데 인도 요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돼요 이거. 우리 그 육안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근데 해안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하고 지식 차이가 뭐예요? 알지자하고 지혜지자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는 그냥 이래 들어서 아는 거고 지혜는 정말 불현듯 지혜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눈으로 이거 뭐 그걸 뭐 이런 수련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혜의 눈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되고 그래서 난 이걸 수련을 해봤어. 가능한지 안 한지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먹을 어떻게 뭐 붓을 어떻게 뭐 어떤 뭐 양옷을 겸업 온갖 하다 어느 날 아 무릎을 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먹 한번 찍어서 이거 16살 다 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써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됐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알지자와 지혜지자 차이.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중봉을 터득하면은 해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해안. 정말 이게 해안이 열려야 돼요. 해안이 열리면은 심안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린 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와 이 지식이란 지와 이 지혜란 지의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먹물이 내려오는 이 속도 뭐 불가능할 것 같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중봉이라는 것을 이해되면 가능해요. 중봉이란. 자, 늘 중봉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봉은 꼭 터득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뭐 글을 안 써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온갖 뭐 필법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이 중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글을 안 가르칩니다. 단지 이 중봉을 터득하기 위해서 중봉 터득하면은 우리 사람 각자 룰 틀리잖아요. 산에 나무가 왜 같은 게 존재하는가 하나도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글씨도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글을 잘 쓰려고 어떤 게 잘 쓰느냐 이 말이에요. 각자 중봉 알고 쓰면 그게 예술이에요. 가장 서예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술이 뭔지 아세요? 3살짜리 어린애가 붙들고 쓰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왜? 걔는 글을 잘 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도 분만 들으면 글을 잘 쓰려 하잖아요. 그건 벌써 사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살짜리 애는 붙주면은
절대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냥 그냥 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하의 명필이다. 그게 자꾸 저 여러분 글 잘 쓰려고 하지 말아 하는 게 잘 쓰려고 하면은 잘 쓰려는 마음이 벌써 앞에 딱 뒤가는 거야. 그럼 어깨 힘이 되고 몸에 힘이 딱 긴장돼요. 그럼 글이 잘 나올 리가 없어. 저는 잘 쓰려는 게 아니고 그 좌우 대칭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그래 그게 다 잘 쓰려는 거야. 그걸 안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훈련하고 서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학자는 당구 평정, 다만 평정을 구해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평정은 바로고 바른 이걸 구해라. 당구 평정, 평정을 알면은 이 평정이에요. 평정. 평정을 알면은 험절을 구해라 그래요. 평정을 알게 되거든 흠절에 힘써라 이래. 흠절을 힘쓰면은 다시 평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어요. 서버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걸 뭐라 하냐면은 복귀 평정을 그래. 복귀. 복귀 평정으로 돌아가. 다시 평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평정과 이 평정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글자는 똑같는데, 글자는 똑같는데 차원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 평정은 글씨가 뭔지 알고 쓰는, 그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세 살짜리 어린애가 붙들고 쓰는 세계가 이 평정이고,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 평정은 이 평정이에요.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게 평정이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평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되면 흠절을, 흠절에 힘쓰라는 얘기 있어요. 온갖 짓을 해보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이래도 해보고 온갖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 평정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예술이다. 서부, 송가정 서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때는 이 평정은 중봉을 아는 평정이란 말이에요. 중봉이 해결된 평정이고, 이때는 중봉을 모르는 평정이고.